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엔이니 열세 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다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루엘과 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벤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타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일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룹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벳과 루빈이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훗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한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덱과 베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군과 락군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주변에 아주 익숙한 표현들이 등장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금수저, 뭐 흙수저, 뭐 은수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숟가락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형편에 우리에게 허락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재산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는 금수저 이런 거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남겨진 일곱 지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 이야기가 어제부터 시작되었고요. 어제 베냐민 지파가 어디를 하나님께 분배받았는지가 나왔고 오늘 나머지 여섯 개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시므온,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단을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 5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19장의 맨 마지막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이제 남겨진 땅들이 다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지파들에게 땅이 나누어진 것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너무 이 지도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그린 사람의 지도가 아니고 제가 대충 그린 거라서 혹시 항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정도에 나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파마다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마다 똑같은 표현을 일부러 똑같이 쓰세요. 그게 뭐냐면 어느 어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파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근데 이 똑같은 반복되는 표현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강조해서 읽는 단어가 뭐냐면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라고 하는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크기의 땅들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각각의 지파를 위하여 나누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맨 처음 그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에게는 122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일곱 지파 중에 여섯 지파를 읽었는데요, 여기 가운데는요 20개의 성읍도 못 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를 이렇게 얼핏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 이게 어떤 데는 굉장히 크고 어떤 데는 굉장히 작은데, 그리고 어떤 데는 굉장히 좋은 땅인 것 같고 어떤 데는 굉장히 산골짜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더 크고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지파는 하나님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같고 어떤 지파는 찬밥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셨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분배가 그 각 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자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우리의 주변에 비교할 대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들은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들은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밤새 잠을 안 자고 열심히 놀고 있는 자녀를 봤는데 옆집에 아니면 우리 속해 식구들 가운데 어떤 분의 자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아 이게 저 자녀는 축복받았고 우리 자녀는 십자가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배우자, 직업, 여건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어떤 건 더 큰 축복이고 어떤 건 좀 덜한 축복이거나 아니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게 남들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변의 어떤 목사님들이 임지가 나서 이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임지가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굉장히 좀 숫자가 적지 않은 교회로 임지가 나서 가신다고 하면 아 목사님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을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시골에 미자립 교회에 가신다고 하면 목사님 기도할게요, 아 참 힘드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더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었던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땅 분배를 마치시며 그런데 선언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며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공급하시고 결국 약속한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각 지파를 위하여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습과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형편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1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열두 지파에게만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친히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서 누구에게는 더 좋은 것을 누구에게는 덜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이렇게 읽다가 혀가 꼬이는 것 같아요. 막 발음이 막 안 되는 막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 이 여러 지명들이 나열된 가운데 딱 두 절에 지명이 아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두 번의 이야기가 단지파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배해 주신 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47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고 하였더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 중간에 그 지중해 쪽으로 단이라고 조그만 아주 조그만 땅이 배분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주님으로부터 배분받았던 이 단지파가 저기 북쪽 제일 끝에 보면 가운데에 또 하나 단이라고 있죠. 저 위에 레셈 지방을 가서 점령하고 그들의 지경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4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잘했네, 갈렙 같네, 믿음으로 땅을 확장해 갔으니까 정말 갈렙처럼 믿음으로 잘했네 이렇게 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이 처음 분배받았던 그 땅에는요 아주 강력한 그 땅의 그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남아있는 땅이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점령하기가 두려운 땅을 배분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18장에 이르기까지 단지파가 배분받지 못했다고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남겨진 족속을 쫓아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와 블레셋 족속을 피해서 좀 좋은 땅을 찾아서 확장해 간 곳이 바로 이 레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레셈을 그 당시에는 레셈이라고도 불렀고 또 다른 이름이 라이스라고도 불렀는데 이 레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단지파가 이 레셈을 정복했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록해두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0절 7절입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이게 단지파 다섯 사람이에요.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전쟁할 만한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최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 싸우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 보다 더 좋은 방법, 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간 곳이 바로 라이스라고도 불리고 레셈이라고 불리는 그 성읍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보니까요, 전쟁 안 해도 되고 비옥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가장 좋은 곳을 찾아가서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단지파가 레셈을 점령한 사건을 믿음의 행보라고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단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상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아요.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지를 떠난 사건이 바로 이 단지파의 사명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모든 땅 부패가 다 맞춰지고 나서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자신의 성읍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청했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자기가 가장 먼저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요청을 하고 맨 마지막에 요청한 성읍의 이름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읽어야 돼요. 딤낫세라. 왜 이 지명을 기억 못하냐면요, 성경이 여기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딤낫세라라고 하는 성읍을 요청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성읍 아니에요. 작고 초라한 성읍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 성읍을 요청하고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딤낫세라를 건축했다라고 말해요. 다른 성경 번역은 어떻게 말하면 다시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불모지 같은 곳이었어요. 하찮은 곳이었어요. 다시 세워야 될 만큼 가치가 없는 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요청해서 받은 땅입니다. 그 땅이 유일하게 그나마 괜찮다 싶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실로에서 멀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요, 좋은 땅, 노른자 땅을 자신이 받아야 되는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가까이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여호수아가 이 딤낫세라를 요청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갈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노른자 땅, 정말 좋은 땅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을 땅을 요청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에 진짜 유산은 그가 물려받게 되는 성읍이 아니라 그 땅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유산은 그가 받을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금수저, 흙수저 그런 거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박 축복이 있고 좀 그저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시는 허락하시는 것들 중에 좋은 것, 나쁜 것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저 허락하신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명이 다를 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483장. 그 중에서 3절 찬양이 계속 제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고백 같아요.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찬양 안 하고 싶지만 오늘은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너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딱 한 번만 한 가지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 지파를 위하여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최선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으신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삶을 사명으로 받아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삶의 여정들이 허락된 것이 최선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지가 다를 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땅이고 영광의 땅이고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 받으실 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지금까지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은 좋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은나요 하나님 불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가장 좋으신 것이라고 감사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